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이번에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바로 비치명적인 목조르기인데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비치명적인 목조르기가 범죄로 분류되는 건 실로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치명적인 목조르기라 함은 저희가 싸울 때 멱살을 잡듯이 목을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안은 올해 의회에 상정됐는데요. 이 비치명적인 목조르기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건 정말로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나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비치명적인 목조르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상해, 폭행으로 분류되곤 하죠. 이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힌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때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덜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호주 빅토리아주의 법안이 왜 주목할 만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비치명적인 목조르기에 대한 기소에는 부상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가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동일 가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반영한 것이니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범죄를 한 범죄자는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해자가 목조르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부상을 야기한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이 행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치명적 목조르기를 당한 피해 생존자는 동일 가해자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살해당할 가능성이 7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클린 심슨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치명적인 목조르기는 좀처럼 고립된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즉 이것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통제적이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없는 성행위 도중 합의한 목조르기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와 범죄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이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법안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앞으로 관찰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